왜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 하는 것까지 모조리 파헤쳐보는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사공부 한창! 꼬리곱창! 아, 꼬리 곰탕의 계절. 예, 꼬리 곰탕과 오늘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 소설이었어요. 이제 24절기 중에서 20번째 첫눈이 내리는 날이다 해서 이제 눈설자 소설이라고 하네요. 첫눈 하면 저는 일단 너무 설렙니다. 네. 강아지처럼 막 뛰어다니고 싶고. 첫눈에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혹시 한 번도 따로 있으세요? 하고 싶으신 거? 저는 올해가 결혼 10주년이어서 연애할 때 낭만이 아무래도 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첫눈 한번 진짜 애기 유치원 가 있을 때 둘이 나가서 맞고 싶어요. 첫눈 맞고 명동 가서 막 칼국수도 먹고. 오. 아무튼 그런 데이트 하고 싶어요. 데이트. 아, 맞습니다. 네, 게릴라 데이트 말고 진짜 데이트. 네. 상훈 씨는 뭐 하고 싶어요? 첫눈 오면? 저는 일단 좀 로망 중에 하나가 밖에 엄청 추운데 네. 카페 들어가면 엄청 훈훈한 거 있잖아요. 아, 카페 안에서 입김 막. 네. 네. 그래서 네. 좀 외투 벗고 야. 안에 있는 옷만 입고 이렇게 있다가 네. 밖에 나가면 또 추운데 아, 그런 게 전 너무 좋아갖고 첫눈 올 때 카페에서 밖에 창밖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창가에다가 입김 불어서 러브 누구 이런 거 적고 아무튼 낭만의 계절이 다가온 것 같은데. 겨울에 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월동 준비 뭐 해야 되냐? 바로 우리 어머님들의 겨울맞이 행사, 김장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저는 사실 김장, 첫눈보다도 김장이 더 좋고 김장보다 더 좋은 건 그 옆에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수육. 돼지고기, 아, 그거 한 입에다 그냥 그거는 젓가락도 필요 없어. 맞습니다. 요거 한 입, 요거 한 입. 맞습니다. 아무튼 올해 김장 모두 온 가족이 도와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김장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미안해요. 혼자 출발해. 출발! 뽀뽀!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각 나라 정부는 세금을 거두죠. 부자들에게 돈을 걷기 위해 만든 억지 세금부터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도입된 세금까지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핀란드 정부는 설탕이 기준치 이상으로 들어간 제품에는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고요. 어허. 에스토니아에서는 소의 방귀에 세금을 매기고 있다라고 합니다. 너무하네. 베네수엘라에서는 숨을 쉬기 위해 내야 하는 호흡세도 있다라고 합니다. 너무하네. 참나. 탄자니아에서는 2019년 7월부터 이것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탄자니아? 아프리카? 여기 이제 굉장히 좀 위험한 시각이 이제 접근되면 안 됩니다. 맨발로 다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후진국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와이파이 요금? 와이파이 세금? 와이파이에 세금을 매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찬스 한번 갈까요? 찬스 가자. 찬스 우리가 저거 할 필요 없어. 네. 내가 한번 뽑아볼게. 알겠습니다, 형님. 난 느낌이 굉장히 좋아. 네. 난 멀리 있는 거 안 뽑아. 요령 안 펴. 바로 네. 눈앞에 보이는 거 뽑아. 알겠습니다. 불길하지만. 요게 보이네? 네. 과연? 하나, 둘, 셋! 어, 뭐야? 말 안 하고 할게요. 가발. 아, 정답. 가발세. 정답입니다. 정답! 말 한마디 힌트 안 했어. 와, 아. 이게 움직이는 게 진짜 신기하네요. 이것은 영화 배우, 탤런트, 운동선수 등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들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이름이나 얼굴, 목소리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하는데요. 재산권이라는 측면에서 저작권과 비슷하며 상표권처럼 상속도 가능한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거 아니야? 그럴 것 같아요. 한번 가볼까? 네. 퍼블리시티권. 정답입니다. 너무 쉽다! 이게 사실은 제가 왜 아냐면은 그렇게 제가 뭐 유명한 스타가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 오히려 더 제 얼굴과 제가 퀴즈를 내는 모습 그런 제스처 모션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었어요 작년에. 제가 방송하던 업체와 아주 많이 상의를 해봤는데 좀 힘들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유명해야 된대요. 근데 이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인 게 코미디언들 유행어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유행어들이 있는데
라디오 들으면 그냥 성우분 사모님들이 네, 그냥 근데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이디어고 그 권리일 텐데 그런 생각도 들고 좀 이렇게 이런 거 보면 미진한 부분도 많네요. 형님도 이제 주변에 이제 좀 몸집 큰 사람은 따로 데리고 다니지 마십시오. 아, 그치. 나는 내 주변에 너밖에 없어. 네, 부탁드립니다. 알았어. 캐릭터 겹치면 안 되지. 네. 너도 주변에 말 많은 사람 데리고 다니지 마라. 알겠습니다. 내가 다 할 거야, 말은. 알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주세요. 피로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번아웃 증후군이란 익숙한 단어입니다.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며 무기력해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왜 우리는 집단에서 바보가 되었는가라는 책에서 저자는 이 번아웃 증후군의 원인을 땡땡땡땡 증후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원하는 정도의 성공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인정하지 못해 집요하게 높은 이상만을 추구하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이 증후군은 무엇일까요? 아, 어렵다. 영어 한 단어. 어떤 상징하는 물체 같은 거, 피라미드 이런 느낌. 피라미드 증후군. 번아웃이 약간 어원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번아웃. 로또 번호 증후군? 찬스 쓰겠습니다. 로또 번호. 이번에 상훈이가 뽑아보자. 알겠습니다. 자, 요거다. 느낌 불길하지만 좋아, 그래도 좋아, 믿어보겠습니다. 과연? 뭐야? 와우! 예스! 첫 번 알려주기 깔끔! 네 글자 중에 첫 글자. 유리겔라 증후군! 유비무한 증후군! 유리구두 증후군! 유리천장 증후군! 유로 시작하는 영어가 또 뭐가 있을까요? 한 단어가? 유로 시작하는 영어? 유토피아 증후군? 와. 유토피아 증후군 정답입니다. 정답! 아. 알았어 이거. 아, 생각났어. 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집단에서 바보가 되었는가라는 책에서 말하고 있는 증후군이고요. 이 문제는 뒷부분 강의와 연관된 문제입니다. 이동훈 대표님이 유토피아에 관련한 그런 희망적인 얘기도 하시나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그래서 이안 제프 호킨스 박사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1973년부터 시작한 건데 아 포인트 진짜 잘 잡어. 천부적이야. 뭐 찬스를 적절히 잘 사용한 것 같습니다. 두 문제 남았죠? 찬스는 이제 없고 좋습니다. 주세요! 무성 영화 시대의 스크린에 펼쳐지는 극의 진행과 극 등장인물의 대사 등을 관객들에게 설명해주던 사람을 변사라고 합니다. 그렇죠. 스크린과 함께 변사가 등장한 것은 1900년대인데 극적 구성과 배우들의 등장으로 재미있는 줄거리를 지니게 되면서 관객들이 그것을 알기 쉽도록 해설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변사는 정식 명칭이 아니었다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무엇이었을까요? 몇 글자예요? 일곱 글. 아, 이건 영어인가 보다. 일곱 글자에 변자와 사자가 들어가죠? 안 들어가요? 변호하는 해설사 아니에요? 해설사는 맞죠? 해설가. 아, 해설가. 아, 이러면 뭐 너무 쉽지. 그거 앞에 나왔는데요? 야인시대에 나왔는데 옛날에는 영화를 이렇게 불렀었어요. 뭐라고? 사진들이 막 움직이는 거니까 그 뭐 그림사진? 그림사진 맞나? 그림사진 그림사진 해설가. 그러니까 움직이는 사진이 역동사진이었나? 아, 야인시대에서 들었던 기억이 난데 SBS에서 우미관 옛날 그 영화관에서 너 그거 보고 오는 길이야? 이렇게 하거든요. 아, 무슨 사진인데? 역동그림. 역동그림 해설가. 그리고 동까지 왔어. 네. 동? 무슨 동사진이래? 아, 진짜. 좋네. 이동 말고 뭐가 있지? 동을 끝나는 게? 역동, 운동. 활동사진 해설가. 아, 맞다. 활동사진. 아. 활동사진 해설가 정답입니다. 아. 참, 옛날에 이름 어렵게 지었다. 맞아요. 활동사진 해설가. 마지막 문제 남았습니다. 아. 오늘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맞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겠습니다. 주세요! 빌 게이츠는 정보기술 시대를 선도해온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죠.
1995년부터 2007년까지 연속으로 포브스 선정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 1위에 거론되었던 그는 현재 일선에서 물러나 전염병 백신 개발 등 연구 개발 투자에 매우 적극적인데요. 빌 게이츠는 지난 2017년 테드 강연장에서 어떤 행동을 해서 관중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빌 게이츠? 그 백신이랑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럴 것 같아. 이거에 대해서 자기를 알렸을 거 아니야. 주사를 맞았나? 그 미국에서 이제 엉덩이에 주사를 안 맞친대요. 추세가. 어깨에다 맞죠? 네, 이게 뭐 위험한 게 있다고 이제 그런 느낌으로 직접 자기가 주사를 놨다. 주사. 이 도구가 필요합니까? 뭐 마스크라든지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맞고요. 힌트를 드리자면 말라리아에 대한 관심을 고무시키기 위한 행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기? 말라리아? 말라리아 모기가 가득한 통에 그치, 살을 집었는데 손을 넣었지. 자기가 물려봤지. 말라리아 예방 주사를 대체할 수 있는 밴드 같은 말하기도 전에 아니라고. 차라리 그게 더 감사합니다. 피디님 표정에 따라 희망이 생겼다가 줄어들다가도 하잖아요. 그래서 표정이 좋으면 더 열심히 말하게 되는데. 빌 게이츠가 그 현장에 모기를 갖고 왔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야 되죠. 빌 게이츠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날 꿈은 무슨 꿈을 꿨죠? 아침에? 아침에 이제 나무에서 감이 막 우수수 떨어지는 꿈을 꾸고 이 꿈은 뭘까라고 이제 인터넷으로 꿈 해몽 사이트에 들어가서 네. 말라리아 모기를 보여줬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 어떻게 더 자세히 얘기하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중간에 뭐가 틀렸을까? 모기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가지고 와서 그 연설장 강연장이 다 풀어버렸습니다. 모기를. 맞아요. 맞아요? 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모기가 옮기는 말라리아의 위험에 대해서 설명하던 중에 가난한 사람들만 경험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신이 병에 담아온 모기들을 풀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모기는 말라리아 병원균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청중을 안심시키기는 했지만 이것 때문에 말라리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라고 퍼포먼스네 합니다. 일종의. 어렵다. 몰랐네. 불과 2년 전인데. 위키피디아는 대중지성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결과물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누구나 항목 작성에 참여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오류를 수정하며 확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대중의 집단지성으로 만들어지는 공동의 백과사전입니다. 가장 빠른 시간에 최적의 결과물에 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인간활동 유형으로 집단지성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너도 나도 집단지성을 외치는 조직들이 늘었습니다. 마치 조직 문제의 돌파구라도 되는 것처럼 집단지성을 향한 찬가를 부르는데요. 팀은 개인들의 합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개인들의 총합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진다라는 식이죠. 과연 집단지성은 실제로 존재하는 걸까요? 모두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지만 집단지성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회사의 이야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집단은 개인지성의 총합을 뛰어넘는 천재성을 발휘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집단지성이 개인보다 현명한 선택과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파악할 길이 없다는 뜻일 텐데요. 오히려 독일 빌레펠트 대학교 수학과 교수인 군터 뒤크는 집단지성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집단 어리석음을 제시했습니다. 집단 어리석음이란 달성 불가능한 목표와 만연한 성과주의가 똑똑한 개인을 바보로 변질시키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다시 말해 집단 어리석음이 곧 집단지성을 막는 원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집단지성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군터 뒤크는 하나의 원인에만 매달리지 말고 조직의 분위기와 문화 그리고 태도를 단계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집단에 소속된 개인이 분명한 공동의 목표를 향해 전진해 나갈 때 집단지성은 자연스레 회복될 거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한 경쟁에서 벗어나 선의의 경쟁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일 텐데요. 무한 경쟁은 무조건 이기는 것, 성과를 내는 것에만 몰두하는 반면 선의의 경쟁은 더 발전하기 위해 자신의 실력을 측정하는 도구인 셈입니다. 이것은 기업이라 불리는 조직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급한 경영 이론으로 감독하면 그 부분의 실적 수치만을 얻을 수 있을 뿐이죠. 과거에는 규모를 키워 대량 생산으로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더 많이 판매하는 것이 최고의 경영이었고 기업이 추진하던 모든 변화는 비용 절감과 최적화에 맞춰져 있었지만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단기적 성과 중심의 사고를 버리고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변화를 꾀해야 할 때입니다. 집단지성이란 그저 여러 명이 모여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협동을 발휘해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서로 다른 목표만을 상정한 탓에 대화가 되지 않고 일방적 전달만이 있는 회의는 아무리 긴 시간이 걸려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소신을 가지고 행동하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집단 어리석음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리더는 집단 사고를 경계해 눈과 귀를 여는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오늘도 이동훈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또 어떤 강의로 저희를 재밌게 해주실 건가요? 조직 문화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 조직 문화. 예. 아, 저는 뭐 좀 약한데 회사 생활 해본 적이 없어서. 저는 경영학도로서 조직 행위론 뭐 이런 느낌들이 그 조직 강의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경영학도예요? 예, 맞습니다. 경영학과. 아, 네. 경영학과는 언제부터 유행을 했을까요? IMF 이후에. IMF 이후에. 예, 제가 그 얼마 전에 국가부도의 날을 보고 와가지고. 예, 영화. 네, 영화 국가부도의 날에서 이제 IMF 이후에 이제 취업이 뭐 그런 느낌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강의를 처음 할 때 네. 그런 얘기 좀 했었잖아요. 80년대에 미국에서 CEO라는 말이죠. 레이거노믹스가 생겨났고 조직 문화를 강화를 하기도 하고 MBA를 키우고. 그래서 이제 조직 문화를 하이어라키로 만들고 네. 막스 베버의 식으로 이제 조직 문화를 만들고 관리자를 두고 그래서 경영자 수업을 받는 것 그리고 경영학도가 되는 것 그게 사실은 80년대부터 유행했던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경영학도는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나중에 MBA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긴 할 텐데 네. 저부터 오늘은 조직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간단히 요점부터 얘기를 하면 개인은 너무나 똑똑하고 조직에 들어가면 조직은 다 멍청해진다. 사실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똑똑하잖아요. 하나하나는 다 똑똑하단 말이에요. 근데 조직은 멍청하게 행동을 한다는 이야기가 최근에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일단은 대량 생산을 선호한 것. 20세기 문화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시대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물건을 대충 만들어도 언젠가는 이 물건을 누군가 사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P&G 같은 거대한 회사가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요즘에는 새로운 회사들이 막 등장해서 그 P&G들도 공격을 하고 그래요. 어니스트 컴퍼니라는 회사 알아요 혹시? 어니스트 컴퍼니? 처음 들어보는데요. 어니스트 컴퍼니라는 회사가 제시카 알바라는 영화배우 있죠? 네네네. 네. 예, 제시카 알바라는 영화배우가 첫 아이를 출산하면서 네. 유기농 뭐 이런 제품을 좀 찾고 싶었던 거예요. 아이를 키우고 하면서 이제 그런 거 필요하잖아요, 사실은. 네, 네. 근데 이게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지. 그래서 몇몇의 배우들과 아예 그런 회사를 만들었어요. 아, 본인이 출자한 거예요, 그러면? 어니스트 컴퍼니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굉장히 어니스트한데? 그런가요? 네, 네, 네. 근데 생각해보면 P&G에서는 이미 그런 제품들 다 만들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어니스트 컴퍼니가 지금 아주 약진을 하면서 지금은 제품의 종류가 1,300개가 됐고 전 세계에서 지금 P&G를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는 회사가 된 거죠. 이게 한 몇 년 정도 된 거죠? 몇 년 안 됐어요. 이 몇 년 안 됐어요. 예.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P&G 같은 회사가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20세기의 환경 그런 환경은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시대 그리고 리더는 무조건 상명하복을 이제 명령을 내리고 조직원들은 따르고 네. 그러니까 관료제 체계에서의 관료들이 중심으로 조직 문화가 돌아가는 것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조직에서는 집단지성을 선호하기도 했었어요. 집단지성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네. 네. 그럼 집단지성이 가능하긴 해요? 개개인이 보면은 진짜 날고 기는데 맞습니다. 예, 모이면 돌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사실 집단지성이 실현된 적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요. 범위를 좀 더 좁혀서 보면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거 있죠. 브레인스토밍. 예, 회사 생활을 안 해봤으니까 그런 건 잘 모르죠. 들어만 봤어요. 뭐 회의할 때 브레인스토밍. 경영학도로서의 브레인스토밍은 어떻게 생각해요? 브레인스토밍 이제 제가 여기 하나를 얹으면은 요거에서 발 도듬해서 이렇게 얹고 이렇게 나가서 저는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브레인스토밍. 아 그래요? 근데 브레인스토밍이 조직 문화에서는 전혀 그 실질적 효과를 못 내요. 왜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의견을 던지잖아요. 네. 그죠? 그럼 그 의견을 수렴하게 되잖아요. 네. 네. 그럼 거기에 정보 폭포 효과가 생기겠죠. 정보 폭포.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 윗사람이 같이 중국집에 직원들하고 가요. 그래서 네. 나는 짜장면 시킬 테니까 알아서도 시켜. 아. 그러면 짜장면 볶음밥 이외에는 뭐 거의 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 네. 그죠? 그게 정보의 폭포 효과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브레인스토밍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의견에 거의 수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작은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은 거의 무시되는 경우가 많아요. 허울만 좋네. 허울만 좋은 거죠. 1977년인가요? 거기에 네. 그 보잉 747 두 대가 충돌한 적이 있었어요. 아이고. 엄청난 사고네요. 제 기억으로. 그래서 그때 이후로 항공 안전에 대한 모든 규칙들이 막 바뀌고 교육도 바뀌고 막 그랬는데 그때도 사실은 기장한테 부기장들이 제대로 된 직언을 하지 못해서 이런 사건들이 터졌거든요. 아. 그 사건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고 네네네. 그리고 나사의 콜롬비아가 폭발했던 거 그것도 사실은 조직 문화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못해서 그랬던 거 그 사실은 조직은 똑똑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건 맞는데 똑똑한 사람들에게 목표를 부여하고 그 목표대로 움직이면 조직이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피라미드 구조의 그 근본적인 철학이거든요. 그게 잘 안 맞는다는 거죠. 그 유토피아 증후군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아까 우리 퀴즈 했던 거 유토피아 증후군 같은 경우는 원하는 정도의 성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집요하게 높은 이상을 추구하는 증상인 거예요. 근데 사실 유토피아 증후군은 방송계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오디션 프로그램. 네네. 근데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 다 일반인이 봐도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 꼭 참가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지.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아 그래 참가의 의미를 두자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맞아요. 나는 실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1등 할 거야. 네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요?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미안한 소리지만 얼토당토 않는 실력으로 맞습니다. 오디션에 참가했는데 자세히 보면은 얘는 진심이에요. 진심. 뭐 편집은 웃기게 될지 몰라도 얘는 진짜 자기가 대단한 가수가 될 거라는 야망이 막 보이고 우리가 그들의 노력과 뭐 이상과 꿈을 폄하할 수는 없지만 네네. 사실 그게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렇죠. 현상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조직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요. 사실은 CEO들이 유토피아 증후군에 굉장히 많이 빠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아주 강한 요구들을 하죠. 예를 들면 무조건 올해에도 두 자릿수 성장 이건데 작년에도 10% 성장했으면 올해는 11% 성장해야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상적으로 아주 높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 유토피아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 세부적인 전략은 하지 않으면서도 직원들에게 강하게 그냥 푸시를 하는 거예요. 직원들은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회사는 할 수 있다. 이게 그 유토피아 증후군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네. 그게 오히려 오산인 것 같아요. 나도 역시 유토피아 증후군에 빠져 있지는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사실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조직에 들어가는 순간 조직의 룰을 따라야 되고 조직이 지금까지 대량 생산하고 대량 소비 체제를 만들어 오면서 수요의 경제가 아니라 공급의 경제를 끌고 왔던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많이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조직 문화 때문에 아까도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뭐 세계적인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네요. 그럼요. 왜 그러냐면
경영자들의 문제가 있어요, 사실. 네. 경영자들이 지금까지 주장해온 게 뭐예요? 주주가치 극대화, 그 다음에 비용 절감. 그러다 보니까 뭘 요구해요? 속도가 무조건 빠른 걸 요구하죠.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비용 되는... 절감과 속도의 빠른 것, 이거를 엄청나게 요구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기업들의 실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 세계 인류 대학교 경영학도들을 우리는 다 손에 꼽을 수 있잖아요. 사실 그런 학교들을. 그러니까 그런 학교들에서 졸업한 우수한 인재들이 똑같이 기업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스펙들도 비슷하고 교육받은 것도 비슷하고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똑같이 전략을 짜게 되면 네. 비슷한 전략들이 나오겠죠. 그죠? 회사마다 별로 차이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상황에서 누군가를 이기려면 비용을 절감시키거나 아니면 속도가 빠르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원들은 더 시간이 없고 일에 쫓기게 되죠. 일에 쫓기게 되니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일에 쫓기게 되면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들이 나중에는 중요하고도 급한 일로 변해버려요. 이번 달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어라 네, 하는 네. 게 있잖아요. 이거는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당장 오늘 하지 않아도 돼. 네네. 그러면 여유를 갖고 하면 되잖아요. 그거를 너무나 급하게 하다 보면 급한 상황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요청이 오는 급한 일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하루 이틀 지나가다 보면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들이 중요하고도 급한 일로 변해버려요. 네. 쫓기는 거네요, 계속. 완전히 쫓기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우리는 많은 일들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1류, 2류, 3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1류는 그렇다 치고 2류와 3류가 좀 특이한데 2류는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을 뽑지 않아요. 재밌는 얘기인데요? 네, 자기보다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뽑으려고 해요. 그게 2류예요. 예, 예. 그리고 3류가 있는데, 3류는 자기가 좀 부족하다는 걸 알아. 알아요. 네. 그래서 사람을 뽑을 때는 1류를 뽑아. 1류를 뽑아. 그러면 1류, 2류, 3류가 조직에 있다고 하면, 네. 어느 사람들이 많을 때 그 조직이 망가질까요? 2류요. 그렇지. 네. 2류가 많을 때 조직이 망가져요. 오히려 3류는 크게 해가 되지 않아. 사실 우리는 개개인으로 볼 때는 다 똑똑한 사람들인 건 맞아요. 개인으로 볼 때는 똑똑하지만 조직에 들어가서는 이 사람들이 멍청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 그 다음에 그건 조직의 룰을 따라야 하는 것. 이것을 지금은 많이 깨려고도 노력을 하지만 회사의 구조를 칸막이가 있는 회사가 아니라 어떤 뭐 개방형 사무실 뭐 이렇게 바꾸고 있잖아요. 근데 개방형 사무실로 바꾼다고 해서 그 조직 문화가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코칭이 달라졌다고 해서 조직 문화가 달라지지 않듯이 네. 개방형 문화로 바꾼다고 해서 그게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조직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생각해서 오늘 좀 말씀 좀 드렸어요. 네, 좀 몰랐던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요즘에는 20세기의 조직 문화를 깨자는 또 새로운 조직 문화가 또 있어서 좀 어색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경계해야 되고 근데 그게 또 쉽지는 않고 네. 그걸 다 바꾸기는 아마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조직 문화에 대한 그런 어떤 기본적인 지식을 좀 알고 네. 조직에서 일을 하고 나 스스로 어떤 철학을 갖던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계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많은 리더들은 우리 조직은 그런 문화가 없을까? 나는 혹시 낮잠을 시킬 테니까 뭐 알아서 시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도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아주 어려운 주제인데 쉽게 얘기해 주셔서 우리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핫하고 혹하는 내용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꼬리몽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